문재인이 변호사 시절에 해고 노동자의 120억 원을 날려버렸어. 어떻게 날려버렸다? 항소 기일을 잊어먹고 넘겨버렸어. 120억짜리 해고 노동자의 소송권을.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이랑도 커넥션이 있고 거기서부터 수십억 받은 기록도 다 있고 또 경남종합금융 이쪽과도 커넥션이 있었던 거야. 변호사가 항소 기일을 까먹고 사건이 끝나버린다? 이러면 죽어야 돼. 사법연수원 차석의 천재가 항소 기일을 잊어버려. 일부러 한 거야. 경남종합금융이 120억을 낼 바에는 문재인한테 수십억 내고 퉁치는 게 낫지. 그랬다고 난 보여줘. 그래서 1인당 100만원 줄 테니까 1억으로 넘어가자 이런 적이 있어. 경남종합금융의 정리 해고를 당한 노동조합 소속 95명이 문재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12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맡겼어요. 근데 1심에서 패소했어. 변호사비는 받아 처먹고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항소를 해줄 걸 요청했어요. 문재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근데 항소 기일이 지나도록 문재인 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어. 일부러 그런 거야. 경남종합금융으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지 않고서야 항소 기일을 넘겨버린 건 의도적인 거야. 변호사는 항소 기일 이런 거 약속 안 지키면 변호사 업계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야. 95명이 제기한 퇴직 위로금이 120억 상당이었는데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허공에 날려버렸어. 문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한 명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 배상하겠대. 120억짜리 소송이었는데 1억 배상하고 퉁치겠다고. 몇십억 받았으니 1억 줘도 남는 장사 아니요? 이렇게 뻔뻔하게 돈 주면은 하는 놈이야. 그러니 노무현이 속았지. 우리 민주시민도 다 속은 거지. 일 못하는 놈이야. 국회의원 할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했잖아. 하는 일은 뭐니? 법안을 만드는 거야. 법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의 일인데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도 않았어. 영권, 문재인 유일하게. 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부지리로 노무현의 적통이다 타령하고 보수 세력들하고 손잡고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쓰레기야, 쓰레기. 일 안 해. 문재인의 공약 이행률을 보자. 다 4년차 계산한 거야. 김대중 때만 전체 임기고 4년차 임기 때까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냐. 문재인 제일 낮아. 13.78%. 탁현민이 쇼를 무진장해 줘서 선군으로. 국방 외교 잘한다고. 개혁 아무것도 안 해. 공약도 이행 안 해. 이런 놈을 선군이라고 우린 믿고 있었던 거야. 탁현민도 이재명 안 좋아하고 문재인 근처에 있는 놈들은 다 이재명 싫어해. 왜 그럴까? 박근혜 때도 42%야, 4년차 때. 청와대 안에서 드라마나 보고 이랬던 사람이고 악마 같은 악의에서 봤을 땐 박근혜보다 더 악마지, 문재인이. 박근혜는 그냥 영원히 탈출한 여자고.